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어의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문. 엄밀히 말하면요. 에트르 동사 문장의 부정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부정문 만들기. 자, 혹은요. 그냥 아니라고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이 한참 편하겠죠? 자, 부정문 만들 건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영어에서 부정문 어떻게 만듭니까? 원래 문장이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도 아주 간단하죠? not을 싹 집어넣어서 I am not happy. 이렇게 하면 부정문이 된다.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낫에 해당하는 표현을 프랑스어로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영어에서 낫은 프랑스어에서는요 네빠라고 합니다. 네빠 혹은 늦빠라고도 합니다. 늦빠 언제는 네빠고 언제는 늦빠냐? 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때 그때 상황 봐갖고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발음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낫은 한 덩어리지만, 늦바는 두 덩어리라는 거죠. 두 덩어리. 그러니까, 예,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요. 문장이 쭉 있으면, 늦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넣어줍니다. 우리가 두부를 넣을 때한 뭉텅이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걸 반을 딱 갈라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늦바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프랑스어에서 부정문은 늦바를 넣어주면 끝난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랑스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 suis petit.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죠. 나는 작아요라는 뜻인데요. 자, 뿌띠가 아니라 뿌띠띠예요. 오, 물론 뿌띠띠를 써도 되죠. 그런데 왜 뿌띠를 썼느냐? 아마 남성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역으로. 뿌띠를 써놓은 거 보니까 주는 남자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살짝 알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뿌띠 뜰을 썼다면, 어, 이 주는 여자였겠구나. 이렇게도 알수 있겠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부조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 나는 키가 작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키가 작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뭘 넣느냐? 내 빠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내 빠. 네발 넣으면요. 어디다넣겠습니까 누가 봐도 요 자리랑 요 자리랑 이렇게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넣으면 주느스 빠가 됩니다. 어, 이거넷 빠라고도 하고 늦 빠라고도 하는데 주 다음에 느라고 있습니다 주느스 빠. 주느스 빠. 자, 이거 중요한 편이죠. 중요한 편이에요. 우리가 주수이만알 것이 아니라 주느스 빠. 주느스 빠. 주느스 빠. 주느 빠. 자, 저 벌써 다섯 번인데 여러분은 50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뿌띠 건뭐건 넣어주면 되는 거 이건 계속 바뀌는 건데요. 안 바뀌는 건 주누스 바는 안 바뀌겠죠. 입에 딱 붙여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가 나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스이죠.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주누스 바 이렇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패턴이에요. 뒤에 뿌띠는 뿌띠 뿌띠 건뭐 뿌띠 뜨건 알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너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뭔가요? 너는 주에죠주에주에의 늦바를 넣어줘야 돼. 늦바를 그렇죠. 그러면 아 헷갈린다. 주에 늦바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쭈네 에바 이렇게 되겠죠. 뛰네 에바 그렇죠. 쭈네 에바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죠. 자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는. 쭈네빠가 됩니다. 쭈네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요. 합쳐졌어요. 뭐랑 뭐가? 느랑 애가 합쳐져서 내가 됩니다. 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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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내 이렇게 합쳐졌어. 그래서 뛰네빠뛰네빠 간단해졌으니까 우리는 뭐더 연습하긴 좋죠. 자, 그래서 쭈네빠 하면은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주 내, 빠, 주 내, 빠. 자, 그런데, 너 말고 당신은 이라는 존칭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존칭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제트라고 했습니다. 부제트. 왜 부제트라고 했냐면 원래는 보세요. 부, 에스는 발음 안 하죠? 부, 에뜨 해야 되는데, 연음으로 부제트. 이렇게 읽었죠? 여기다가 내, 빠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브네뜻바라고 읽습니다. 브네뜻바 어? 부제였는데 제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어에서는 마지막 자음을 거의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스가 아니라 원래는 그냥 부입니다. 부. 부 다음에요. 합쳐져서 네뜻바가 되죠. 브네뜻바브네뜻바 그래서 뚜네파브네뜻바뚜네파브네뜻바 이렇게 두 가지로 너는 그렇지 않아.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그는 그녀는 우리는 너희는 혹은 어, 그들은 라는 표현들까지 다 간단하게 뭐만 넣어서 만들면 된다. 내빠 두 가지를 넣어서 만들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냥 내 발을 넣어라. 이게 끝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이 이것을 10번, 20번, 100번 입으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구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속 지키셔야죠.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